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남북통일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통일 문제에 관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대한민국이 분단 국가가 된 과정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아가 남한과 북한의 관계 및 주변 국가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남북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영상들은 남북한의 관계에 대한 관련 영상들입니다. 이 영상들 안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소망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2000년, 2007년 남북 정상회담,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 동시 입장.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분단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1945년 8월 15일, 광복 직후 일시적으로 북이 38도선을 경계로 남한에는 미국, 북한에는 소련이 들어와 한반도를 나누어 통치한 것이 남북 분단의 시작이었습니다. 1948년에는 남한과 북한에 각각 별개의 정부가 수립되었고, 1950년에는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3년간 지속되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오늘날까지 분단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단 상황 속에서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우선 수많은 이산가족이 생겨 잃어버린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많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랜 분단으로 언어나 생활 방식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민족 문화의 이질화로 하나의 민족으로서 가졌던 정체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남북한이 서로 군사적 대립을 하면서 양국 모두 막대한 규모의 돈을 국방비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된 북한의 도발로 인해 국민의 안전한 삶이 위협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3년 남한 대표팀과 북한 대표팀의 친선 농구 경기가 열렸다. 흥미로운 점은 지난 50여 년 동안 분단으로 인해 남한과 북한의 언어가 많이 달라져 농구 경기 용어도 크게 차이가 났다는 점이다. 남한에서의 홀미슛이라는 용어를 북한에서는 륜민넣기, 자유투를 벌넣기, 포워드를 공격수, 리바운드를 튕공잡기라고 부른다.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남한과 북한의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언어 중에도 상당히 달라진 부분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도시락, 곽밥, 주차장, 차마당, 라면, 꼬부랑국수, 날씨, 날거리. 분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평화적인 통일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에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통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첫째, 우선 전쟁과 오랜 분단으로 형성된 남북 간 불신을 꼽을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국가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사이의 신뢰 회복을 통해 상호 교류를 확대해야 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통일에 대한 주변 국가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통일을 통해 많은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북한이 지출하는 막대한 규모의 국방비를 줄여 경제 발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전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남북한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삶을 개선하고 남북한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본래 하나였던 국가가 둘로 쪼개져 여러 측면에서 이질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통일을 통해 이것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남한과 북한의 힘을 하나로 모아 한반도의 구성원 모두가 더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통일될 경우 2050년에는 다음과 같은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1. 인구가 7,350만 명에 달하고 노동시장과 내수시장이 확대되어 인구 강국이 될 것이다. 2. 경제 성장 부문에서 세계 8위의 국가가 될 것이며 1인당 소득도 8만 달러를 넘길 것이다. 3. 통일 이후 약 40년 동안 국방비를 절감하는 효과는 1조 8천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 4. 올림픽에서 종합 10위권 수준이었던 것이 5위권 이내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분단 과정. 광복 직후 38도선으로 남북 구분. 6.25 전쟁. 정전협정 이후 휴전선으로 남북 구분. 분단으로 인한 문제. 이산가족 발생. 분단 비용 발생. 남북한 간의 이질화. 통일의 어려움. 남북 간 불신. 주변 국가의 이해관계 통일의 어려움. 통일로 인한 장점. 정치, 경제적 이익. 행복하고 안전한 삶. 공동체의 정체성 회복. 통일의 장점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1. 정치, 경제적 이익. 2. 행복하고 안전한 삶. 기억. 북한 주민의 열악한 삶을 개선하고 남북한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 니은. 과도한 국방비 지출을 막아 경제 성장에 활용.
다음에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1950년에는 북한의 남침으로 무엇이 발발하여 3년간 지속되었다. 이후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오늘날까지 분단 상황이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번 차시에서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의 남북 통일 문제를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통일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차시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